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입니다. 박은정, 이 박은정과 이종근 부부의 각종 파렴치한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 사건, 이 변론을 맡으면서 22억 원을 변호사비로 받았다. 그런데 이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전문 검사였다. 거의 뭐 검사 재직 시절 대부분을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를 해왔습니다. 중요한 비리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심지어가 오늘 오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종근이 검사 시절에 이 다단계 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소위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MRI 다단계 사기 사건. 이 사건은 지난 2016년에 가상화폐 투자 이런 걸 앞세워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무려 우리나라에서만 이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피해 금액이 5조 원입니다. 피해자만 8만 명 이상입니다. 이 MRI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이종근이 부실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MRI 사건에 대해서 외화 밀 반출,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그러니까 이 다단계 사기 사건이 벌어지면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이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기를 친이 다단계 사기범들이 모은 이 돈을 빨리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종근은 이 돈을 확보하는 것, 이 피해자의 뭐참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이 돈, 이 돈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소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종근이 그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해 왔는지를 모두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검사가 사기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범죄 수사를 하면서 교묘하게 이 사기 사건을 봐주게 하는 경우, 이 경우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종근이 22억 원의 변호사비를 받고 다단계 사기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이종근이 평생 이렇게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검사 옷을 벗자마자 이 사기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맡았다. 이 검사로서 수사를 할 때부터 이 다단계 사기범들과 한통 속이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이 돈을 모은 이 돈이 국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이 수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돈부터 묶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구제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종근은 그렇지를 않았다. 부실 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종근이 그동안 이 다단계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어떤 부실 수사를 했는지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종근은 구속을 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다단계 사기 사건에 뛰어난 검사가 아니라 다단계 사기 사건에 봐주기 수사를 해온, 결탁해온 한통속 검사였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빨리 확정적으로 밝혀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 이종근의 부인인 박은정입니다. 박은정이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입니다. 이 박은정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1년 9개월 동안 검찰에 출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단 하루도 하지 않고 이 급여만 1억 원을 챙겨갔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박은정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하다가 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찍어내기를 하다가 이제 좌천이 된 거죠. 소위 말씀드리면 광주지검에 좌천이 됐습니다. 그게 2022년 7월입니다. 좌천이 되자마자 박은정은 연가를 냅니다. 1년 동안 낼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 연가를 내고, 그 다음에는 또 병가를 냅니다. 질병이 있다, 정신병이 있다. 그래서 병가를 냅니다. 그 다음 병가도 다 되니까, 다 떨어지니까, 이제 질병휴직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쓸수 있는 휴가를 쓰고, 그 다음에는 질병이 있다라고 해서 계속 휴가를 냅니다. 이게 1년 9개월 동안 또 어떻게 가능했느냐? 불가능하죠. 법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질병 휴가를 계속 쓰느냐? 1년 9개월 동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광주지검장에게 법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출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 박은정은 이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자기가 질병이 걸렸는데 휴가를 주지 않는 것,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냅니다. 이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복직하라라는 이런 처분을 내린 것은 취소해야 된다, 이 소송을 낸 겁니다. 이 소송 기간 중에도 소송을 내놓고선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계속해서 질병휴가를 사용을 합니다. 박은정은 그렇게 해서 1년 9개월 동안 한 번도 광주지검에 출근하지 않고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챙겼습니다. 박은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수사와 감찰을 받았다. 압수수색도 받았다. 그래서 정신적인 병을 얻었다. 그래서 모두 구비서류 제출하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박은정이 이렇게 1년 9개월 동안 휴가, 병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광주지검장이 허락해 준 겁니다. 승인해 준 겁니다. 법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버틴 겁니다. 광주지검장이 왜 이런 승인을 해 줬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 광주지검에는 이 박은정이 발령을 받았는데도 아예 사무실도 갖추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뭐 출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비교가 되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검사 시절에 이 문재인 정권 때 4년을 이 좌천을 당했습니다. 뭐 부산으로 쫓겨갔다가 법무연수원으로 쫓겨갔다가 네 차례나 걸쳐서 좌천을 당했습니다. 그 4년 동안 한동훈 위원장은 철저하게 근무 태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이 직무를 했습니다. 근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한동훈에 대해서도 제대로 근무를 하느냐 출근을 하느냐 감찰을 했습니다.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때 한 건도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자세입니다. 이 지금 박은정이 또 박은정의 남편인 이종근이 이 뭐 범죄 사실은 밝혀내야 될 일입니다. 박은정이 어떻게 이렇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느냐, 광주지검장은 무엇하고 있었느냐, 그 다음 이종근, 박은정의 남편입니다. 이 이종근이 다단계 사기범들과 어떻게 결탁이 되어 있었느냐, 검사 시절부터. 이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박은정이 정치를 하겠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이렇게 공천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걸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조국은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비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이 뭐 혜택을 받은 건 없어 보인다. 박은정에 대해서 이렇게 1년 9개월 동안 검사로 재직도 하지 않으면서 1억 원을 챙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국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조국이 주장하는 뭐 갖가지 주장들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한동훈과 이재명 조국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엘리트 검사와 양아치 검사, 양아치 법꾸라지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정치를 자기가 좌천이 돼도 더 철저하게 근무를 서는 이런 한동훈 같은 엘리트 검사에게 정치를 맡겨야 하느냐, 아니면 이재명 같은 저런 비리 혐의자, 조국 같은 박은정, 이종근 이런 좀 양아치 같은 이런 검사들, 이런 법꾸라지들에게 맡겨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과 조국을 지지하는 뭐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을 테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뭐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정치, 우리 국회를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되느냐라는 부분 생각하게 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